자, 우리가 600일입니다. 벌써? 10월 14일 600일이니까 네. 시간 빠르네요. 특별한 걸 또 했으면 좋겠어요. 네. 예를 들면 어떤 거요? 한 번도 안 한 걸 해야 되지 않을까? 한 번도 안 한 거? 그러니까 그냥 라키의 삭발. 라키의 삭발. 라키의 삭발. 한 번도 안 한 거. 머리카락을 드리는 거지. 이제 막 가을이잖아. 가을은 원래 독서의 계절이란 말이죠. 책을 만드자, 책을. 아무도 안 읽겠다. 아무도 안 읽겠다. 가을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. 가을에 단풍잎 막 있는 데서 거기서 우리가 공연을 하는 거지. 아니면 우리가 요리를 직접 해서 나눠드리는 거. 나 요리 해보고 싶다. 나 요리 잘해. 가을이니까 또 날씨도 좋잖아. 바람도 세면서 맥주 맞으면서 맥주 맞아? 맥주 이렇게 촥. 와, 가을이다. 와, 진짜. 맥주 마시면서 되게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. 그러니까 이동도 할 수 있고 뭔가 간편하게. 푸드트럭. 아, 푸드트럭. 아, 푸드트럭. 푸드트럭 요즘에 완전 핫하지. 이동하면서 팔 수도 있고. 그러면 우리가 직접 만든 거야, 그러면? 그냥 만들기도 만들고 뭐 우리가 팔고 막 다 해야지. 어떻게 할까요? 아, 일단 필요한 게 트럭. 음식. 요리사. 정성. 먹어줄 사람. 계산할 사람. 아니면 기부를 하자요. 기부를 해서 모은 돈으로 기부를, 하는, 기부를 하는 거지. 일단 메뉴를 정해보자 우리끼리. 간단하게라도. 간단하게 솜사탕. 진짜 너 같다. 야, 네 머리 같아. 나쁘진 않아. 야, 나쁘진 않아. 팥죽은요, 팥죽. 팥죽은 겨울. 겨울에 괜찮은데 아니, 괜찮은데 아니, 너랑 되게 잘 어울려서 너가 이렇게 죽을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아서 근데 간단하지만 고급스러웠으면 좋겠어. 나 간편하면서도 정말 좀 기분 좋게 먹을 수 있고 우리도 만들기도 좀 쉽고 세 가지 좀 충족시켰으면 좋겠어. 컵라면 물만 보면 돼. 아, 그거 편의점 간단하고 맛있고 허리하기 간단하잖아. 뭐 주변에 아시는 분 안 계시? 도움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는 형 중에 푸드트럭 하시는 님이 하나 계시긴 한데 그러니까 전화해볼까? 전화 한번 해봐. 그게... 네,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형님 저희 혹시 여쭤볼 게 있어서. 네. 곧 데뷔 600일이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그 기념일로 푸드트럭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나왔어요. 푸드트럭? 네. 약간 그래가지고 형한테 좀 조언을 얻고 싶어서 형의 트럭을 좀 빌리고 싶어서. 글로 갈 테니까 키만 주세요. 형 근데 진짜로 저희 600일 좀 뜻깊게 하고 싶어가지고 형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전화 드렸어요. 그래요, 그럼 좋은 일이니까 알겠어요. 감사합니다 형님. 성공. 형 시간 되시면 잠깐 와주실 수 있으세요? 기다려요. 와주세요. 그래요, 그러면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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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오시면 재료 최대한 준비해서 네, 할 테니까 전화 한 번 더 주세요. 와우, 성공! 야, 근데 일단 어떡하냐고. 일단 오신다고 했어. 했는데 재료, 근데 그 전까지 재료를 어떻게든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. 재료가 중요하잖아. 그렇지, 재료가 중요하지. 재료가 신선해야 돼. 이번에는 우리가 그 GS25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. 아, 저번에 편의점 그렇지 했었으니까 모든 거는 다 준비돼 있다고. 그냥 일단 만나서 한대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자. 전화해보자. 바로 콜을 하자. 콜. 아, 진짜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. 이해한 거야? 네. 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예,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저희 아스트로입니다. 아, 예, 오랜만이에요. 네, 안녕하세요. 과장님! 잘 지내셨습니까? 아, 예, 저는 잘 지냈어요. 잘 지냈어요? 네, 저는 잘 지냈습니다. 아, 다름이 아니라. 아, 너무 보고 싶어요, 과장님! 아, 너무 만나고 싶은데 혹시 만나줄 수 있나요, 저희? 지금이요. Right now. Right now. 해야 돼요. 네. 아, 지금요? 네. 아, 제가 진짜 오늘 좀 곤란한데요? 아, 아무튼 저희도 곤란해요. 아, 아무튼 저희도 곤란해요. 오늘 안 돼요? 어떻게든 시간은 그러면 맞춰 올게요. 어? 맞춰 올게요. 아, 진짜요? 저희 회사로 와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다 같이 그러면 과장님을 위해서 사랑합니다 크게 외치시죠. 하나 둘 셋. 과장님 사랑합니다.
오늘 어쩐 일로 이렇게 급하게 또 보자고. 저희가 이제 곧 있으면 600일인데 어떤 게 600일이죠? 저희가 데뷔한 지 아 데뷔 600일? 네 600일인데 저희가 항상 자축하는 의미에서 이제 V앱을 했었는데 그대로 끝내기가 좀 아쉬워서 약간 기부를 하려고 해요. 그래서 푸드트럭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아스트로랑 또 작년에 약간 인연도 있고 하니까 GS25에도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. 좋은 일 한다고 하니까 도와주고 싶은데 그럼 정확하게 저희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? 지금 푸드트럭을 직접 운영하시는 이제 아는 형이 있는데 그 형께도 다 얘기가 되놨어요. 그래서 저희가 재료만 공수받으면 되는 상황인데 그 필요한 재료들을 좀 GS25에서 공수받을 수 있을까 해서. 근데 우리가 왜 그걸 그럼 도와줘야 되죠? 일단은 좋은 일이기도 하고 신선한 GS 하면 또 프레쉬잖아요. 잘 알고 있어요. 많이 늘었네. 그런데 장사 관련돼서 말로만 잘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. 아, 우리나라 네. 사람들이 또 그래서 제가 아스트로 분들을 좀 신뢰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저희가 저희를 믿을 수 있게 저희가 PPT를 또 준비했거든요. 아 PPT를 준비해 오셨어요? 네. 그러면 지금 바로 보여드릴까요? 그러죠. 아, 네. 보죠. 네. 이거 좀 마시면서 목 좀 GS25 역시 도와주셔야 하는 이유 기부해라 전해라 전해라 선쉐이션 이거 못 읽어요 팔아볼래요? 제품이 하나 있어요 직원이 아마 꿈에 나올 거예요 총알을 날리겠습니다 아 지금 뭐 하는 거야? 너 오늘 왜 이래?